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나보는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폭스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에벤이죠. 부스터를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즙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회사죠. 이 저희가 이 2020년에 다양한 이펙터들을 또 새로 출시된 이펙터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폭스 페달 같은 경우도 다소 생소한 느낌을 갖고 계신 연주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스 페달의 시작 이전부터 존과 브루스 스나이더 부자래요. 아버지 아들은 프로 기타리스트들과 궁극의 톤에 대한 인원을 해왔다고 하네요. 아티스트들과 수년간 개발과 노력 끝에 그들은 연주자에게 최고의 톤이란 그들이 추구하는 또는 표현하고 싶어하는 톤을 제대로 투영해내는 페달을 디자인함으로써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약간 소년 만화의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 통키 아버지와 통키 통키가 통키 아버지는 피가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또 나타난대요. 아 그래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나타난다. 정확하게 이제 엔딩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는 죽었다 이제 그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피구하다가 금 밟고 돌아가셨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폭스 페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페달을 제작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은총 씨의 생각과 많이 부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달에 구성된 하나의 소품도 고급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폭스 페달은 미국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오너 및 개발자의 개별 생산. 오너 및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 브루스 스나이더와 존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개별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1981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본다이 같은 경우도 주문 제작을 진행을 했었고 다우너 프린스라든지 다양한 페달들이 이렇게 소량 그렇습니다. 주문 생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뤄볼 에벤이저는 MOSFET이 적용된 클린 부스터입니다. 사용하는 이펙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하이 임피던스인 기타 시그널은 점점 해상도와 고음역이 망가지게 되어 아무리 좋은 이펙터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펙터 체인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음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핸드와이어로 제작되는 에벤이저는 시그널 체인이 길어지더라도 악기의 신호를 연주자의 귀까지 온전히 보전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트루바이패스 페달들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로만 구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버퍼를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부스터를 사용을 해서 일정 손실되는 톤을 보완을 해주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 부스터 역시 그냥 클린 부스터로서 부스터 역할도 하지만 손실되는 톤에 있어서 힘을 좀 더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부스트 노브가 있는데요. 부스팅의 양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12시를 두고 기반으로 두고 컷 부스팅이 되는 페달인지 아니면은 0부터 해가지고 10까지 올라가는 페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브를 다 낮춘 상태에서 이 상태도 부스팅이 되네요. 네. 다시 한번 꺼볼게요. 지금 볼륨이 제로인데도 그쵸? 볼륨이 굉장히 많이 떡상하네요. 그리고 이 볼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그쵸?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쨍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노브를 계속 돌려볼 텐데 돌려보면서 일그러짐은 없는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하이 쪽에 부스팅이 걸리는 건 아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약간의 컴프감도 생기는 것 같고 하이는 분명히 쨍해졌는데 귀가 안 아프게 올라가네요.
근데 약간의 컴포감이 생기는데. 네. 네. 그러니까 완벽한 클린 부스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타의 시그널 자체에 뭔가 착색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끝까지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정을 많이 해주는 네,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저희가 좀 더 노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너무 커서 저희가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르세요. 저희가 끝까지는 다 올려보긴 할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올라가면서 일그러지거나 이건 아니고 확실히 네. 볼륨과 그 하이 음역대 이런 데 그리고 약간의 컴프감 이게 왜냐면 강하게 썼을 때 이 업 네. 그쵸 업 먹는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 소리가 딱 부딪혀서 트래시홀로 딱 올라오면서 네. 꺾이는 소리가 나는데 지금 요건 약간 의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현영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이제 볼륨 페달에 어떻게 하면은 그 톤 손실이 없이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앰프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그 EQ대를 만져서 거기를 이제 보정을 해서 그쵸? 집어넣어줘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완벽한 바이패스는 없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 본연의 기타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깎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네. 그 EQ나 컴프 서킷을 약간 넣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건 소리는 되게 좋아요. 살살 쳤을 때 근데 하지만 지금 앰프도 지금 약간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요거 이상은 못 올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심지어 아니 쟤네가 노브를 돌렸는데 볼륨은 크게 변화가 없네라고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일정 리밋을 걸어놓고 숨을 봤다 보니까 볼륨을 아까 이 전 단계에서 요만큼 올렸을 때 수많은 받고 있는 인풋 레벨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면 피크가 떠가지고 네, 피크가 떠서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일단 다 올려보긴 하겠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이제 깨지지 않을까 사운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테스트 차원에서 올려보는 건데 이 볼륨이 왜 안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네. 손으로 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들리죠? 앰프가 못 견디기 시작했어요. 이거 지금 살살 친 거거든요. 앰프 지금 스피커 나가려고 해서 지금 사운드를 받고 있는 건우조차도 지금 이거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도 지금 조차도 받아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이런 클린 부스트 계열의 페달들 같은 경우는 뭐 15dB 정도 10dB에서 15dB 정도를 부스팅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트 컷 하면서 사용하는 이펙터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클린 부스터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부스트 노브를 올렸을 때 이제 드라이브 계열로 가게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글자글한 드라이브 느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볼륨 자체가 굉장히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부스트 페달보다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네요. 솔직히 지금 제로로 줄여놨거든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현이 형님께서 말씀하신 동안 드라이브 페달 시계즈랑 공간계 두 개를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로 하고 있다가 이거를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증폭이 되는지 이거는 되게 좀 자연스럽네요.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근데 하지만 확실히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한번 꺼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조금만 더 높인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네. 자, 일단 안 쳐보 안 밟은 네.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렸는데도 볼륨 컨트롤이 지금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원래 보통 같으면은 뭐 두 가지 영역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펙터 가장 끝단과 네. 이펙터 가장 앞단인데 앞단. 지금 현재 위치는 앞단입니다. 그래서 시계즈 레벨로 잡았어요. 시계즈 레벨로 더 못 올라가게 잡아서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해상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를 지금 실험해 봤는데 확실히 시계지만 걸었을 때보다 더 풍성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일 처음 찍었던 컨텐츠 자체가 벤슨의 프리앰프였어요. 네. 그래서 이 폭스 페달에 대한 큰 기대 없이 제가 온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굉장히 좋은 부스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연주자들이 가장 원했던 스타일의 부스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좀 많이 부스터 썼을 때 볼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연주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큰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가져옵니다. 나는 그냥 볼륨만 올라가는 거 말고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네. 이제 써보시면 좋은 페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은총 씨 먼저 폭스 페달의 에베니저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포토샵 같은 부스터 이렇게 드릴게요. 네, 뭐 굉장히 보정을 이쁘게 잘해줬고 일단은 요거는 근데 좀 두 가지의 관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진짜 프리로 그냥 아예 밟아놓고 켜놓은 상태로 이제 모든 볼륨을 제어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중간에 돋보여야 되는 솔로라던가 이런 타이밍에서 밟아줄 것이냐 저는 감히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밖에 못 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앞쪽에서 굉장히 시원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이거가 마지막 단에 있었을 때는 좀 난리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소리로 나가지 않을까. 이거는 좀 확실히 좀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9시 이후 버튼 보너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은정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노브 없이 출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로 노브를 제로에 둔 상태에서 또 굉장히 양질의 부스팅 사운드를 들려줬었고요. 조금 욕심이 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9시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시 넘어가고 저희가 맥스까지 올려보지도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뭐 차를 사거나 전자기기를 샀을 때 사용하지는 않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이런 것도 돼라고 보여주는 느낌의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합주실 갔을 때 요 정도로 두고 쓰시다가 쉬는 시간에 야 이거 이만큼 올라간다 한번 보여주는 용도로 네.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볼륨을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연주를 하시면서 이펙터를 많이 쓰시고 톤 손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만족한다. 이 리프라든지 아니면 백킹을 연주를 할 때는 충분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솔로만 하면 주변 연주자 들고 합주를 할 때 묻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폭스 페달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